틀 테니까 너희들의 애국가 당연히 실수하지. 말투가 달라졌어요. 제가 행복할 때도 말해도 돼요? 예, 그래요. 정훈 언제 제일 행복해요? 수다쟁이야, 수다쟁이. 정훈 형이 저를 일주일 중에 6일 괴롭히거든요. 그런데 딱 하루는 잘 놀아줄 때가 있어요. 언제야, 아무튼 전 그날이 최고로 행복해요. 야, 지훈아, 정훈아, 성훈아, 엄마는 니들이 혜선이까지 다 같이 정말 이렇게 우애 있게 사이좋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제일 행복해. 알았지? 아니, 근데 그때 네. 우리 운동회 할 때 지훈이가 네. 동생들이 지니까 맞아요. 와 내가 다 뭐 무찔러 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동생들이 왔어요! 아, 어머니께서 눈물 흘리시는군요. 네, 오늘 처음 만났어요. 우리 가족이니까. 동생들한테 다 양보를 하던 애가. 누가 당신을 또 믿겠나요? 자, 이번 이사 준비 한번 가요, 이사 준비. 네. 아, 사장님 얘기해보세요. 저희 집이 좀 있으면 이사를 가거든요. 근데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 동으로 이사를 가는 건데요. 엄마는 두 달 전부터 가은아 이제 우리 집 생기는 거야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근데 지금도 우리 집인데 뭐가 그렇게 기쁜지 잘 모르겠어요. 아, 애들이 봤을 때는 집은 우리 집이잖아요. 항상 내가 들어가는 집이 우리 집인데 우리는 알잖아요. 정말 우리 집은 아니라는 거를. 그런 상황이었는데 진짜 이제는 저도 생애 첫 제 집이 생긴 거예요. 그 뿌듯함이 너무 커서 아우 진짜 이 집을 어떻게 꾸며야 되지? 뭐 이 생각에 요즘 잠을 못 자는 거거든요. 아, 그 너무 행복하잖아요. 네. 가윤이야 정말 네? 축하할 일이에요. 네, 기쁜 일이기도 한데 네. 엄마 걱정거리도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. 무슨 걱정이에요? 네. 밤마다요 가구 잡지 펴놓고서는 이거는 예쁜데 비싸고 이건 썼는데 색깔이 별로야. 가윤아 벽등은 무슨 색깔로 할까? 벽등은 심플한 디자인이 좋지? 화려한 건 어때? 여기도 고칠까? 저기도 고칠까? 근데 집 고치는 얘기만 하세요. 지금 뭐? 아 그렇게 바쁘거나 걱정을 하실 거면 차라리 이사를 가지 마세요. 그런 건 아니지. 우리 집이어야지 꾸밀 그래. 수 있는 거고 남의 집일 때 못 꾸며. 이사 갈 때요 하얀색으로 해요. 그래. 만약에 다른 색깔로 하면 책에서 봤는데 다른 색깔로 칠하면요 좀 좁은 걸로 보이고 하얀색 걸로 하면 좀 넓은 걸로 맞아. 저희 집도 그래요. 저희 집도. 저희 집은 원래 혜선이가 제 방에 바로 앞에 뭘 벽지? 어떤 겉에를 떼주는데 그게 하얀색이 아니고 좀 금색 같은 황토색인 거예요. 네. 전 그게 좀 더 넓은 것 같아요. 아, 아 정말 흰색이 황토색을 엄마 그럼 싼 거 사면 되지 않아? 비싼 거 사면 한숨 쉴 거잖아. 근데 사실 그러니까 싼 거는 싸서 좋은데 싼 만큼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어. 진짜 싼 것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는 폭이 좀 준다? 그래서 또 비싼 걸 또 택하면 또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사하지 마요. 이사하지 마. 이런 고민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. 집들이 가야겠네요. 그만할게요. 비싼 걸 계속 기다렸다가 하고 세일하면 그냥 바로 달려가서 사요. 그래, 그냥. 알았어. 세일을 이용하래요. 네, 네. 알겠습니다. 그리고요 세일이 안 하면요 언제 세일해요? 빨리 오늘이라도 세일해요. 그래서 그냥 세일로 주면 이렇게 그냥 세일로 줘요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시간이 있어. 다음 주 이사 하시는 겁니까? 네. 아, 그래요. 뭐 이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초대하겠습니다. 초대해 주세요. 집들이 한번 가죠, 뭐다. 자, 알았어요. 자, 내 이름 검색. 아, 저기요. 아빠가 저번에 컴퓨터 혼자 하시면서 씩 웃으셔서 뭘 그렇게 재밌게 보시나고 옆에 가서 봤거든요. 근데 보니까 아빠가 검색창에 박종혁 제 이름을 치고 밑에 기사랑 댓글을 보면서 좋아하시는 거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한테 야 종혁아 너 8kg 감량하고 완전 잘생겼을 때 그러고 너 이름 치면 11명 중에서 네가 제일 먼저 나온다 막 화제 인물로 떠 이러면서 좋아하시는데 이게 참 자식 사랑인가 싶어서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. 이게 자식 사랑인가 싶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.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그 자주 보거든요. 종혁이 딱 치면 뭐 의사, 교수
프로게이머, 심지어 스포츠스타 다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아요. 네. 조용이가 제일 위에요.